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맥석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또 원리스홀, 비전홀, 해외 성도들 같이 예배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찐 복음을 누립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택정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다양한 표현들을 그렇게 기성세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찐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찐이란 것이 뭐냐? 진짜. 진짜의 의미인 진. 이걸 좀 강하게 표현해서 찐이라. 그래서 이 진짜 커플을 찐 커플이라. 진짜 맛집을 찐 맛집이라, 뭐 진짜 팬을 찐 팬이라, 진짜 행복을 찐 행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한참 이 도르트 열풍이 불 때 영탁이라는 가수가 나고 찐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찐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불려져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로 찐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찐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라면 가짜도 있다 이 말이죠. 진짜 복음. 지난주일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찐 복음의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지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복음만이 찐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고 다른 길이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기독교는 이적이다. 자기들만 구원 받는다. 그런 말에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의 복음.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느냐. 가짜 명품, 가짜 뉴스 막 쏟아지고 있지요. 최근에는 가짜 수산업자가 이 정치권을 그냥 큰 혼란을 주어가지고 지금 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짜. 영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이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혼란을 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엄청 유혹을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적시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길로,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이 가진 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의 대헌장,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자유, 복음 통해서 많이 오는 참자유 따로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복음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참자유, 이 참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것이 뭡니까?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이 사단에게서 완전 자유, 뭐 더 이상 이제 붙잡을 게 없어, 우리를 억멸 존재가 하나도 없다, 이것만큼 인생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에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의 내용하고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존재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이 현재로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이 틀렸구나.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지금 세워진 이 교회들이 다 지금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은 그때부터 나타나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평신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썰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신부가 설교하는 그것만 듣고 그냥 가고 오고 했지, 전혀 성경을 못 보니까 위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 틀린 거예요. 틀린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라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봐도 몰라요. 신부들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루터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아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심지어 자신은 갈라디아스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스하고 결혼했다 할 정도로 루터의 삶을 완전 전환시킨 것이 갈라디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이 마틴 루터 정도가 아니요, 이 바울은 더했던 사람이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특별히 자기가 이렇게 참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졌다고 반복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신앙생활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은혜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닙니다. 매년, 매달, 매주, 매일이 계속해서 성장, 성장의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성장 없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더 강해지지 않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계 모든 성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늘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주권적 은혜입니다. 1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의 실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계시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랍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감춰 둔 것을 펼쳐 보여주는 것, 감추어 두었던 것. 쉽게 말하면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현판식이나 어떤 동상을 그래 천으로 딱 씌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못 보게 그려놨다가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천을 쫙 당기면 현판의 글씨라든가 동상의 모습이 쫙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걸 계시라 그랬기에 덮어놨다가 보여주는.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은 이렇게 그 주체가 누구냐?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노력으로 그냥 노력을 추구해서 그냥 뭔가를 깨달아가는 건데 인간 노력으로.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특징이에요. 복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종교하고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노력을 했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다를 정반대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몹시 감격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를 알게 하니는 너 혈육이 아니요, 너 노력이 아니라, 너 지성도 아니고, 너 감각도 아니고, 이것은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아무에게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쉽게 믿어지니까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처럼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대화도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신비의 커튼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보여줬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이 계시를 몰라.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니까 못 가르치지요. 그래서 복음은, 이 원색적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자랑합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마음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매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말해 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 어머니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시고 이걸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것을 다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부터 택정해 놓으셨다.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나 듣는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기 학박사가 앉아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앉아 존다니까요. 모르는 말만 하니까. 여러분 친구들, 주위의 이웃들, 친척들,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도 이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진주를 아무리 던져도 돼지가 진주인지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식이다. 그 정도로 모릅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택정하다, 택정하다, 아폴리조라고 하는데 떼어놓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떼어놓았다, 분리하다. 무슨 말입니까? 망할 자들로부터 떼어놨어. 세상으로부터 떼어놔서 분리시켜놔서 구별시켰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놨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지지 않잖아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잘 어울렸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노름하고 맨날 그렇게 허랑방탕 사는, 지금은 그 재미가 없잖아요. 해봐도 재미없잖아요. 옛날에 나이트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춘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해보세요. 재미있는가? 하나도 재미없어. 재미있어요? 아직도 세상이 그립고 아직도 그렇게 세상에 놀던 것이 그립습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직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저절로 안 되게 돼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정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 내가 전에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데,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참 화려했는데, 야, 요즘은 그것이 다 우습고 싱겁고 그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 돼야 된단 말이야. 불신자 때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억울하고 시간 낭비한 거지. 아깝고 물질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했구나. 멸망할 자와 구분해 두셨다. 나도 알지 못하는데, 아, 우리 집안에 예수님상 아무도 없는데, 도리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부름받았고 그것의 전적인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는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의 광신자였다 그랬어. 광신자예요. 그걸 고백하죠. 광적으로 율법주의자였어. 광적으로. 그러니까 막 스데반 죽인데 앞장서가지고 막 정인으로 서가지고 그렇게 죽이던 사람이니 얼마나 진짜 이 유대교 중에도 그렇게 별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유대주의자였던 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왜냐? 율법을 아는 바울이 볼 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나와 있어.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그러한 죽은 자가 어떻게 자신과 인류를 구원한다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어리석은 자를 믿는다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그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가두기 위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의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버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메섹 길거리에서 그가 체험한 이후 인생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비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개척해 놓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현혹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율법으로. 그 고통스러운 저주의 율법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해 놓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 충만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폐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못된 신앙입니다. 한국 극보수 고신 합동에서만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주일날
뭘 사 먹어 적사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공부도 못해.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돼. 심지어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하다가 기도할 때 눈 뜨면 봉사된다 그래. 봉사 소경된다 그래.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대 눈을 안 떴습니다. 눈 뜨면 소경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 나도 모르게 눈을 떠가지고 친구하고 장난쳤는데 소경이 안 되더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율법으로 잡아놔가지고 겁이나 벌벌벌벌 떨면서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도 빌빌빌 교회 와서도 늘 정지어시 열등어시 정지어시 비교어시 어려서부터 막 그냥 막 강단에서 찍어대니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지 율법 우리 사촌은 같이 교사할 때요 짝대기 긴 걸 하나 가져와 가져와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대가리를 탁 때려 아이들을 그때는 맨발로 들어가 전부 다 맨발 다 앉아있잖아요 의자 생긴 지도 얼마 안 돼요 남녀 구분이 앉아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알 때 남자는 따로 여자 따로 같이 앉은 지가 제가 청년 되었을 때 처음 한 거예요 한국교회도 절대 갖지 못해 얼마나 철저하게 어느 목사님은 친구 목사가 공항에서 주일날 온다고 공항에 마중받으러 나갔다가 목사 정직당했어 주일날 그런 데 갔다 그게 한국교회예요 이 율법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지금 바울이 말한 율법은요 불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알아요. 지금 탈레반이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는데 이들이 샤리아라고 하는 이 이슬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인간적인 처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리아 자체가 여성 차별하도록 돼 있어요. 이 탈레반은 특별히 무슬림 중에서도 극심한 사람들, 무슬림들 중에서도 다 무슬림이잖아. 이 10도에서 40도 지구본을 돌리면 10도 40도가 아니라 딱 중간입니다. 이 중간 여기 10도에 40도를 텐폴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교지 용어인데 여기 싹 모슬렘이에요. 중동. 싹 모슬렘인데 그중에 탈레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모슬렘이에요. 외부로 나갈 때 여자들은 온몸에 부르카를 딱 가리대. 부르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매로 치고 총을 쏴 죽였어요. 이 신문 났잖아요. 부르카 안 하고 밖에 나갔다. 여자들은요, 남자의 하나의 부속품이지, 그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탈레반들이. 10대 아이들을 탈레반들이 말이요, 강제 결혼시켜버려요. 한 남자, 여자들이 많아요. 16살만 되면 결혼하거든요. 그 아이들 이 소녀들을, 10대 소녀들을 강제로 막 결혼시켜. 교육 못 받아. 사회활동 할 수 없어. 이슬람교를 이 창시한 마호멧이 자신의 아내들이 뭐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잖아요. 아내들을 학교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집안에서 남편 시중을 들고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것만 해라. 뭐 여성에 대한 이 인권만 아니고 탈레반은 모든 예술, 모든 이 예능 활동 다 금지입니다. 코미디언 그리고 가수 얼마 전에 총살을 당했잖아요. 기사 나왔어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제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지금 그대로 이슬람 율법이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지킨다는 미명 아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은 눈으로, 이는 입니다.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율법적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밝히는 것은요, 절대 율법적 삶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신학생하면서 복음하면서도 남 형보고 남 지적하고 남 따지고 온갖 부정적인 말, 이게 뭐요? 율법 체질이거든. 율법은 그냥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좀 율법이. 자신은 뭐요? 열심히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데 뭐요?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어. 열심히 했는데. 이 하니요 바울에게.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24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 어떤 소녀가 이리 길을 가는데 거미로 쳐나가지고 나비가 딱 걸렸어. 나비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숲을 헤치고 가서 그 나비를 손자 살려내. 이 거미줄을 뜯어내고 살려내서. 그러니까 나비가 자유함 날라가. 자기는 그 끄잡 내다가 막 찔려서 피가 나. 날라간 줄 알았던 나비가 천사가 돼서 돌아왔어. 나를 이렇게 풀어준 건 너무 고맙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는데 소원이 뭐냐? 나는 평생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귀에 대고 한마디 하고 왔어요. 이 말을 듣고 살은 이 소녀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 물었어요. 이제 임종이 됐는데 할머니 어떻게 평생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럴 때 이 할머니가 그랬어요. 내가 소녀 때 천사가 왔어. 내게 해준 한마디가 감사였어 그랬어. 모든 것이 잘 되든 못 되든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내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주는 이 축복을 모르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종교생활 하는 자들, 복음이라는 단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많이 지금 있는 이런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함의 이유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이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이유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0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후에 70인 재산 아나니아로부터 팀사역을 그렇게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에게 바울을 팀사역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핍박
각자의 대명사인 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팀사역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대로 하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나니아로부터 팀사익 받으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겼어요. 아,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내가 선택됐구나. 일평생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 다메섹에서부터 건강이 회복되니까 즉시로 뭐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앞을 못 봤거든요. 앞이 안 보였어요.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쳤으니까. 그래서 그 치유받을 때까지 다메섹에 있다가 회복되자마자 바로 회당에 들어 복음을 전개했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바울이 수리아를 거쳐 길리기아 지방에 사역했다.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바울은 고향에서 7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와서 이 안디옥으로 가죠. 7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얼마나 일가 친척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힘차게 전개했겠어. 7년 동안.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 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13장에서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드리는 올인 집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서게 하셨고 영교회를 오게 하셔서 참 복음, 찐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하지 말고 뭐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바울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전해야 돼.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전하라. 지금 교회적으로 한 번 더 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새가족들, 장단기 결석자들 한 번 더 만났어. 그들의 영적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라. 교구에서는 2인 1조 382팀이 구성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위원회와 기관 모든 기관들도 팀 구성해서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가게 만드는 영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월 18일과 25일에 김포 통진의 237 트리라운지에서 다문화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2인 1조 사성 캠프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민족들을 초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 모든 수들 한 번 더 영적인 이러한 관심과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축복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최근 방송 보도에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느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붓 아빠가 20개월 된 이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살아있을 때 성폭행한 흔적이 있다. 20개월 된 아기. 그 영아를 성폭행한 이런 정신병자. 잔소리하고 심부름 자꾸 시킨다고 짜증을 내서 자기들 부모들은 버렸는데 그 키운 친할머니를 심부름 시키고 잔소리한다고 칼로 두 형제가 찔러 죽였다.
너무 지금 현재로요 이 잔혹한 범죄가 많아서 한국 사회를 잔혹 사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도소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친구가 그냥 여자를 죽이기로 밤부터 둘이나 순간 다 죽여놓고 더 죽이지 못해서 후회된다. 그 친구가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거짓이지만 다 다녔어. 다 거짓 같잖아요. 이런 잔혹하고 잔인함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자, 결국 뭐요? 잔혹함과 이 분노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서로 모여 서로 이 사회가 죽는 자리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가뜨려온 이 사단의 이 공격을 다 당하고 있는 현장의 이 실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언약적 한을 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요?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 문제지요. 사로잡혔죠. 영적 문제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유치장 전도를 매주 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7년 7개월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죄수들을 들어가면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만나서 간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걸 하는 중에 살인자들 볼 때마다 저 너 왜 사람 죽였냐 특징을 했습니다. 뭐 내가 뭐 고의적 이런 아무도 없고 왜 죽여서 그때는 나이 제명 다 나와 있거든요. 오래가지고 근데 왜 내가 그 친구를 죽였는지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거의 다 후회라고 해서 뭔가 쉬었나 봐요 내가. 이건 어떻게 답을 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라 눈에 안 보이는 존재로 인하여 심지어 어떤 살인자는 그래요. 너 왜 죽였어? 그러니까 자꾸 내게 누가 와서 죽이래. 저 죽여야 된다. 죽여 네가 산다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는요 복음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되겠어요? 우리마저도 망가뜨려지면 누가 이 복음 들고 현장에 가겠어요? 오직 기독교 현장 갑니까? 가본들 복음 압니까? 원색적 복음 정확하게 전달해서 영접시킬 수 있습니까?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여러분이 왜 복음을 듣게 했습니까? 전가하라고.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미션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찐 복음으로 찐 감사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찐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동이라면 산 소망의 그런 현장으로 변화되는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복음 우리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하늘 품었던 이 복음 우리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사단의 속이심 줄 알고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가 넘치는
영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